안녕하십니까. 라이츠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상식의 철학이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돈의 돈은 너희로부터 해방이라는 그것으로부터 철학적 어떤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돈은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은 벌려고 하고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또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먹기도 하고, 애들 키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매우 중요하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모든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는 돈이 빠지면 안 되죠. 돈이 참 무섭죠. 돈이 없으면 굶어서 또 배고파서 힘들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죠. 자기도 치고, 또 심지어는 그 참 무서운 일까지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법적인 지위고 자유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은 모두가 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노력과 아이디어와 모든 걸 다해서 성공을 해서 어떤 그 결과치인 돈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돈이라는 게 삶의 중요한 가치니까 노예라는 이야기를 안 쓰는데, 저는 또 철학이니까 뭔가 비판적 요소, 혹시 돈에서 어떠한 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없을까라는 그 건에서 노예라는 걸 썼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돈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데, 그러면 어쨌든 한 30살까지는 부모의 도움으로서, 부모가 번 돈으로 사니까 조금은 간접적인 돈이 노예겠죠. 그리고 이제 30에 60까지는 내가 이제 부모로 독립한 어떤 자가 이제 직장생활을 통해 돈을 버니까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60이 지나서는 이제 정년이라는 것도 있고, 뭐 퇴직이라는 것도 있고 있죠. 그래서 또 돈으로부터 약간 벗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정의적인 기준적인 것이 없죠. 그냥 30에 60까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돈을, 먹고 살 돈을 벌지 못해서 60부터 또 80까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돈이라는 그것을 찌들려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 평생 돈이라 찌들려 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돈이라는 걸 노예로 표현했고요. 그 돈이라는 것을 찌들려 산 돈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방이, 돈의 노예 해방이라고 써놨습니다. 해봤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뭘 하는 거죠? 아까 초대 말했지만, 집도 사고, 밥도 먹고, 애도 키우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돈 얼마를 벌어야 되죠? 뭐, 보험도 하고, 뭣도 해서, 나이 들어서는 절대도 일 안 해도 충분한 돈을 벌어야 된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돈이 어느 정도, 나 혼자만 다 벌고, 다른 사람 못 벌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여러 변수로 인해서 벌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뭘까요? 밑에 이렇게 써놔, 당장 표 써놨는데, 돈을 벌어서 돈은 너희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돈을 벌어서 돈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말 썼죠.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돈은 너희로부터 해방될까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죠. 돈 없이는 살 수 없을까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돈 없이는, 돈 없이 살수 없을까요? 살수 없을까요? 그렇겠죠. 살수 없죠. 살수 없어요. 없어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돈을 대주지 않는 한은 돈 없이 살 수가 없죠. 뭐, 논이나 밭을 사서, 직접, 임대를 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돈은 필요하죠. 그럼 나는 이 성식의 철학에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절대로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 성식의 철학에서 뭘 꺼내려고 했을까요? 나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언젠가는 돈이란 스트레스로 벗어나지 않을까? 돈이란 스트레스. 스트레스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그 고민한 거죠. 항상 돈 때문에 쪼들려 살아야 되냐? 돈 때문에 쪼들려 살아야 되냐? 과연 이 문제 해결 없이 내 일생이 잘살수 있을까? 그런 거죠. 돈 없이는 절대 살수 없겠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죠. 여기 돈을 벌어서 돈을 월급태방인데, 돈을 벌어서 돈 노예로 해봐. 그럼 뭐 어떻게 해봐 한다는 말이 저도 좀이 이야기를 꺼낸 나 자신도 좀 답답합니다. 그럼 이런 말도 돈을 벌어서 돈 노예로 해방되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된다. 돈을 잘 써야 된다. 이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의 노예라는 말은 돈의 노예라는 것은 돈의 종이잖아요. 돈의 노예는 노예는 뭐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과 노예는 돈은 높고 그다음에 노예는 낮은 건데 근데 이건 돈 평생 돈에 쪼들려 사는 사람. 돈에 쪼돌려 사는 사람은 종이네요. 그렇다면,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에 쪼돌려 사는 사람은, 쪼돌려 사는 사람은 노예고, 그리고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을, 뭔가 전략을 통해서 적절하게 쓰는 사람, 노예가 아닐까요? 노예가 아닐까요? 참,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만약에 허튼데 쓰면, 반드시 쓸 것을 못 쓰니까, 그러게 되면 돈에 쪼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 허튼데 쓰는 걸까요? 돈은 허튼데 쓰는 건 낭비겠죠. 낭비. 그리고 전체 우리가 어떤 공사에서 크리티컬 페이스라고 하는데 크리티컬 페이스라고 그래요. 페이스라고 하는데 공정이죠. 절대 공정이라고 절대 공정. 이 절대 공정같이 인생살이에서 반드시 쓸 것은 쓰고 그렇지 않은 절대공정 밖의 공정에는 돈을 안 써야죠. 돈을 아낀다. 여기 돈을 번다는 것은 아낀다. 돈 아낀다는 뜻도 되겠네. 돈을 아낀다. 아낀다. 이렇게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조금은 낭비가 아닌 남을 좀 돕겠죠. 내가 쓸때 조금은 절약해서. 그러나 내가 남을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같은 데 쓰면 안 되죠. 같은 데 돈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그 돈으로부터 해방인데요. 돈의 노예. 그러니까 이 돈의 노예라는 것은 돈이 주인이죠. 노예는 돈의 종이죠, 종.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돈의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돈의 지배를 받게 되네. 예,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참 슬프겠죠? 돈의 지배를 받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돈의 지배. 돈의 지배. 돈에 쪼들린다? 쪼들린다. 이 세상에 각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쪼들리냐, 어떤 돈에 쪼들릴까요? 퀘스천마크죠. 돈을 잘 저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쓸때 쓰고 안쓸때 아껴서 쓸때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은 뭘까요?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단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돈이 삶의 인생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돈이 인생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중요하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돈은 우리 해방 중요하면 이거는 돈의 문제지만 그럼 뭐로 할까요? 관계적 힘을 길러야 될것 같아요. 관계적 힘이라는 것은 사람과 플러스 사람 사이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의 노예 해방이라는 뜻은 관계적 힘, relationship, the power of relationship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좀 돕고 살고, 돕고, 함께하고, 참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은 그 돈으로부터 그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죠, 쪼들리지. 좀 쪼들릴 경우에 도움도 받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이 상식의 철학의 돈의 노력 해방이라는 돈의 노예 해방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상당히 뭔가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네요. 왜냐하면 팩트라는 게 돈이라는 게 삶에서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실패고 돈을 못 벌면 실패고 돈이 있으면 성공이란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돈만 있다고 성공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돈을 아껴서 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하면서 돈의 지배를 벗어난 거죠.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지배로 벗어나려면 서로 돕고, 그리고 뭐죠? 서로 함께 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돈이 차지한 포션, 돈 없었다고 해서 살수 없는 포션부터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어떤 구매를 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느낌이라든가 기분 좋은 것은 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포션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랑, 도움, 함께함, 돈 이렇게 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넓어지면, 이 포지션이 커지면, 여기 커지면 사랑, 도움, 그리고 함께함, 뭐 이런 것들이 이건 관계적이든 관계적 힘, 이게 커지면 이 돈은 여기 커짐으로써 인생사에서 이게 커지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위기 때. 그러면
아주 힘든 돈이 부족했을 때 도움 받게 되고 나중에 갚고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은 오해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상식의 철학에서 뭘 꺼내야 될까요? 이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 이 돈의 포션을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적 힘, 관계적 힘, 함께하고, 관계적 함께하는 거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 그 재미, 이 재미가 커지면, 돈에 의존한 삶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게 돈이라는 것은, 돈의 노예라는 것은 돈에 의존해 산다는 거잖아요. 돈을 해방된다는 것은 돈에 의존하지 않고, 돈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그리고 뭐 친지, 뭐 이런 어떤 관계 속, 관계 의존에 살면 돈을 해방인데, 그러면 돈의 노예는, 즉 가족 관계에 살지 못하는 개인으로 살 때 개인은 돈의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인 곳은 가족일 것 같아요. 가족은 돈이 없어도 어떤 돈이 필요한 순간, 돈이 필요한 순간 어떤 가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돈으로 위기를 당하지 않지만 이 돈의 노예를 산 개인은 누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과 돈은 노예죠. 개인과 돈은 노예. 돈의 노예. 확률적으로 개인은 돈의 노예죠. 그래서 개인으로 산 사람, 따로 산 사람, 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죠. 개인은 돈에 민감해. 민감하다. 그래서 개인으로 살면 누구를 도울 수 없고 자기 혼자 돈 꼼치 생기면서 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 걱정을 살아가는 거죠. 돈의 민감도가 높죠. 민감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가족을 살 때 돈의 민감도가 저 개인으로 살 때보다는 적죠. 그럼 돈의 민감도가 적으면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닐까요? 서로 돕고 살고 사랑해주고 살고 함께 살아주면 그 돈은 반드시 내 돈 말고 다른 사람 돈으로 살 수 있거든. 아내와 남편에서 아내가 못 벌고 남편이 벌고 남편이 벌고 아내가 벌고 서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돈이 떨어지지만 그리고 혼자 살게 되면 자기 혼자 모든 먹고 살고 하는 게 책임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돈에 연관이 되니까 돈으로 해방, 노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돈의 노예는 개인이고, 돈의 노예는 개인. 그리고 돈의 노예 해방 가족이네요. 가족. 조금은 개인과 가족으로 좀 돈의 노예를 삼세의 철학을 풀어봤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